김진경 본부장님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주가 호실적과 밸류업 기대감에 상승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부품주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완성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키를 맞추기 위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특히 현대차 그룹이 미국과 인도를 비롯한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부품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동차 부품주들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뭐 자동차 부품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늘 좋아요. 근데 사실 뭐 김재원 본부장님이 가져오셨지만 뭐 실적 잘 나올 거다. 뭐 현대차, 기아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 투자 수혜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늘 주가는 안 갑니다. 네. 저는 그래서 늘 자동차 부품주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부품주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네. 현대차의 상황부터 살펴봐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그룹의 영향이 바로 부품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은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슈들부터 한번 좀 좋아요. 체크를 네.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올해의 경우는 이 현대차 그룹 자체가 해외 설비 투자를 늘릴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기아의 경우는 올해 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제 설비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1조 858억 원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설비 투자 중에서 한 40%가량은 해외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대차의 경우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외 투자의 경우는 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현대 모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외 설비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한 2배가량 늘릴 예정 이라고 할 만큼 이 현대차 그룹의 경우는 특히나 해외 설비 투자를 크게 좀 늘려 나가고 있다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이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 해외 전동화 수주 성장의 힘을 입으면서 해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바로 현지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실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 차라든지 기아의 경우는 지금 이제 해외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각각기 효과를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현대차의 경우는 승용차 그리고 기아의 경우는 SUV를 중심으로 이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해외 시장에서 거의 평균 판매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차 그룹이 이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좀 판매 율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부품주에도 추후 바로 연결이 되 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네. 같고요. 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오히려 해외 수주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바로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부품주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 현대차 그룹을 따라서 바로 해외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특히나 완성차 종목의 경우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죠. 네. 물론 1분기에도 좋은 실적들을 좀 발표했는데 해외 시장 안에서 어떤 성장성도 보여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조금 고급 브랜드의 차량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실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대형주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왜 부품주, 굳이 왜 부품주를 더 강조하시는 겁니까? 네, 사실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대형주가 많이 눈에 띄겠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만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남은 하반기에도 잘 전략을 짜야 되고 또 내년까지도 전략을 잘 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들부터 먼저 훈풍에 불게 된다면은 서서히 그 다음 타자는 부품주로 영향이 좀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은 출발을 하지 않은 부품주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투심 자체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품 업체들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좀 더 넓게 보자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의 경우는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고수익 차량에 대해서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인센티브까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 개선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단기적인 것보다도 충분히 하반기 그리고 이제 올해 말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면은 이제는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현대차그룹의 경우는 올해는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도까지 또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부품주들에게도 서서히 관심을 더 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부품주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애정을 보여주었는데 뭐 부품주들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상승 여력, 길게 봤을 때는 대형주들보다의 상승 여력이 더 룸이 넓게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그럼 자동차 관련 종목들, 부품주들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좀 답답하긴 합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자동차 부품주들 완성차 기업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현대차가 지금 21%가량 상승했고 기아는 13%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종목들이 몰려있는 KRX 자동차 지수는 5%가량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인데요. 지수와 비교한다면 그래도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만 완성차 업계와 비교했을 때 점점 더 괴리율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괴리율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완성차 기업과 주가의 키 맞추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과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그 공장 증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해외 증설 관련 수혜주로 현대모비스와 HL만도, SL 등을 꼽았는데요. SL 같은 경우에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를 18%가량 상향 조정한 5만 2천 원에 오늘 제시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3만 2,750원입니다. 앞으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충분히 더 남아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인도 공장 증설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0.5%가량 하락하면서 3만 7,400원단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5일선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자동차 부품들 추세가 좀 꺾여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엔 6% 가까운 급락세가 전거래일 연출이 됐었습니다. 다만 기관이 6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0.8% 그래도 부품주들 가운데서 선방했고요. 차트상 보더라도 5일선 단기 추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8거래일째 유입되면서 꾸준하게 주가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다른 여타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실적 대비 전반적으로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부품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앞서서 고은별 앵커가 체크를 해주신 것처럼 그닥 좋은 흐름은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앞으로 좀 갈 수 있을 만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좋은 종목 어떤 걸 처음 볼까요? 네,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를 이제 살펴보시게 된다면 네. 그 회사만의 어떤 특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해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법인을 보유하고 그 해외 시장에서 얼마큼 성장을 보여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그쵸.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가 저는 SL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램프라든지 셰시라든지 이렇게 좀 주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뭐 국내 자동차 램프 분야에서는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요 납품처의 경우 이제 현대, 이제 기아차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이라든지 인도의 생산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기존의 수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럽의 SUV 램프 물량이 또한 반영이 되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경우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인도의 생산 법인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북미의 이제 메타 플랜트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도에 이제 그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로 작용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헤드램프의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렇게 필수
필수적으로 장착이 되고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LED 헤드램프까지도 워낙에 활용성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헤드램프 자체도 고급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대차 그룹에 대한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도 매년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이제 현대차 네. 기아에 너무 집중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뭐 기아라든지 이렇게 주요 고객사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어떤 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기존의 현대차 그룹을 떠나서 뭐 GM이라든지 중국의 지리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객사를 서서히 다변화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본다면 고객사 다변화도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L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 기아에 더 뛰어넘어서 좀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도 수주를 좀 늘리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네요. 자, 하나 더 볼까요? 한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네, 저는 한 종목 서현이와 말씀을 서현이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와의 경우는 현대차와 굉장히 인연이 깊은 네,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현대차와 한 50년째 협력 관계를 이어온 네. 기업이라고 합니다. 인도 타미널도 이제 공장을 새로 설립하면서 부품 경량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타미널도 주 정부가 바로 전기차 생산업 으로 지정된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서현이와의 경우는 인도 시장 안에서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더 뚜렷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시고 충분히 이제 동사의 경우는 인도 업력만 25년 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인도 생산 기지가 확대가 된다면은 충분히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난해의 경우는 매출 3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했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인도 시장 안에서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업황이 서서히 개선이 되면서 올해도 역시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도어 트림이라든지 콘솔이라든지 헤드라이팅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외에도 뭐 포드라든지 벤츠, 폭스바겐이라든지 여러 해외 완성차 기업에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의존도가 높았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매출 확대가 더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인도 전기차 시장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도 시장 자체가 워낙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인도의 경우는 이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기차 시장 규모 자체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 자체가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서서히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동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충분한 기대가 높고 또 서현이와의 경우는 이 인도 시장에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 시장 안에서의 성장성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결국에 그러면 현대차 인도 투자에 지금 수혜를 굉장히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인도 시장이 앞으로는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경우는 인구도 많지만 사실 환경에 대한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도 쪽에 투자, 현대차가 투자하는 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골라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김지은 팀장님도 종목 하나 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저도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코리아 가지고 FT. 왔는데 코리아 FT 꺾이지 않았나요? 네, 살짝 네 꺾였어요. 5월 들어서 좀 꺾였고 특히 네.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기 시장이 기대치 하회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반영이 된 네네.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매출이 많이 꺾였다라기보다는 1회수 요인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연 관련 이익이 기존의 영업이익에서 반영이 되었다면 이번 분기에서는 영업 외 수익으로 반영이 되면서 네. 좀 영업이익이 기존에 한 90억 정도가 나왔어야 하는데 한 79억 정도로 나오게 되면서 YOY 대비했을 때 약 3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실적에 대해서 일반 실적으로 좀 묻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이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친환경 부품 키네스터 혹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들을 보시거나 혹은 자동차를 최근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뭐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이 살짝씩 꺾이면서 그 자리를 하이브리드가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나 기아가 지금 하이브리드 쪽에 대해서 라인업을 확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키니스터 같은 경우에 국내 1위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크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현재 뭐 코리아 FT를 비롯해서 주가가 이번 상반기 때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쵸. 하지만 그 뜻은 현재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역시 대세가 앞으로의 성장률이라든지 보게 되었을 때 하이브리드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도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결국 인도 시장으로 좀 IPO를 추진을 하게 되면은 또 각광받을 쪽이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부품사입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함께 두루두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업이 현재 61선에 닿아서 좀 강하게 약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이 라인대를 좀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그 아래 박스권 하단 라인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강하게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61선을 좀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고 네. 다시 한번 자동차 쪽에 수급이 돌아오는지를 확인하고 좀 턴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리드카에 또 수혜 볼 수 있는 이야기 상반기에 많이 언급됐던 코리아 FT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이 뭐 공통적으로 현대차가 인도에 투자하는 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품주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셨어요.